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이게 추수감사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15절에 이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우리가 드릴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빈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드리라 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부터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도 정말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마음 우러나온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thank you가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think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땡큐가 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양식을 주신 분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북한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까? 그들이 농법을 개량하고 별의별 종자를 하고 아무래도 해년마다 5%씩 똑똑 떨어진대요. 농사량은 풍년됐다, 흉년됐다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김일성이 우상화한 만큼 김정 우상화한 만큼 5%씩 계속 떨어지는 데는 10년 이상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 주고 비 주고 농사를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주받은 땅이 되고 있는 것도 확실해요. 자, 오늘 우리가 농사가 아무리 농사꾼이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맡겨야 된 것을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옥백을 물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고 근본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데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예. 우리가 생선을 살 때 이 생선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생선값이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이 생선을 잡는데 자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바다에는 일단 주인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잡은 사람 임자예요. 바다 것은. 그래가지고 이것을 잡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고 이걸 인건비 이걸 따져갖고 그래서 유통 마진 해가지고 얼마. 그러면 그 생선 자체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지요. 하나님 거거든요. 우리가 생선을 먹지만 실질은 공짜로 먹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잡아왔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이크가 소리가 나 참 좋습니다. 이걸 가공비가 만들어서 얼마라는 거지 이 쇳덩어리를 하나님 처음부터 땅속에 넣어두고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인간은 그걸 캐갖고 공짜로 써먹으면서 하나님께 고마움을 모르고 살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거 얼마나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이유에 대한 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생활에 전기가 필수적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20억 인구가 전기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식수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정말 좋지 못한 물을 먹은 인구가 10억이 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10억 20억 더 감사할 조건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1,000원 이상으로 살지 못한 사람 하루 그런 사람이 12억이고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의 세계 8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그에 비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위치에 감사할 조건이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몸이 건강하고 살고 있다면 한 주 동안에 세계 100만 명이 죽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라린 굶주림에 속한 사람이 5억이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문 학대받은 사람이 30억이고 지금 이 잠을 제대로 잘 만한 집이 없이 고통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75%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20억 인구가 문맹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에 산 거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건강 보면 눈 하나 안구가 1억 됩니다. 아 그리고 심장 바꾸는데 50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들고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들고 한번 우리가 지금 수십억 몸뚱아리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 감사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적인 깨달아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만큼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의 병을 고쳤는데 자기 몸에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 응답이 그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자 은혜가 현재 나한테 지금 족하다. 우리가 이 지조가 마음에 쓰는 경건의 근 얘기 되고 족할 때 만족할 때 행복과 감사가 오는데 너 현재 지금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상태에서 족하게 느끼면 감사가 되는데 바울이 은혜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의 은혜의 초점은 하나의 은혜의 초점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몸이 아팠거든요. 또 물질도 어려움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은혜는 이 건강이나 물질이나 세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되어도 영적으로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물론 부자로서 겸손하면 더 큰 복이죠.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고 나서 마음 변해갖고 교만해지면 물질 그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한 것은 이 세상 물질은 영적인 것 정반대라 상극이다 그게 아니에요. 물질이 복은 복인데 아브라함은 물질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다. 왜요? 그 물질 하나님이 주셨던 걸 알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이 복이고 축복이 됐어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물질에 빠졌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멀어졌어요. 영적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롯에게는 물질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질병이 있어서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건강해서 교만해지면 방탕해진다면 건강이 복이 아니고 화근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 건강으로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쓴다면 그때는 건강이 복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질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질병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질병 때문에 내가 기도생활하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다면 그 질병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저 소망교회에 은퇴하신 곽성인 목사님의 기록에 보면 그 교회가 정말 부자 교회로 유명하고 수만 명 모이는데 그분이 정말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부자가 그 목사님을 초청한 게 어떤 경우냐면 병에 걸려 죽기 직전에 초청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 말에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은 있어도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은혜의 초점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가시라면 그것이 은혜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은 질병으로 바울이 약해졌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니까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출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잘 되느냐 잘못됐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밖에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가시도 은혜예요. 예수 안에 있는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늘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가 그것도 주님 안에 있는 가시라면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 가시 때문에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밖에 있는 가시는 어떻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가시 때문에 좌절감이 생기고 그 가시 때문에 마음에 눌리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나를 학대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내 인생에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시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가시는 오히려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게 분명히 가시가 있어요. 질병도 가시고 물질의 궁핍도 가시고 자녀의 문제도 가시고 내 환경의 모든 내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가시란다면 그걸 예수 안에 있는 가시면 은혜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수 감사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고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복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가시로 내가 끌어들이세요.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고난도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이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단련이라고요. 고난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시험이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단련 연단시킨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잴 수 없다고요? 내가 벌 받았다고요? 아니, 긍정으로 받은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의 절대 조건 인정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선하시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주입니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가 술굽는 가는 장 꿈 해석했고 그 꿈 해석 때문에 바로왕에 연결돼서 국무총리끼리 열리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감옥에 있다고 저주가 아니에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을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뭔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감사가 되는데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성령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만사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 것은 예수 밖에서 만사형통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만사불통이라도 오히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성공은 그 성공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난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이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내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내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내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고 똑똑한 사람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똑똑한 것 때문에 예수 안에서 강하고 똑똑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밖에서 강하고 똑똑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요. 너무 머리가 좋아요. 절대 안 속아. 절대로 교회도 사업이야. 바보야. 가지마. 똑똑한 것 때문에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똑똑하지 못하고 약해도 그 약함 때문에 예수 안에서 약함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복이잖아요.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겸손해진다면 그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은진 사모 이 북한의 지하교회를 하면서 4대째 믿음의 가정인데 이제 보이비에서 도청에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끌려가게 되고 고모도 끌려가 죽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와 언니하고 산골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 굶어 죽은데 산골로 쫓겨났기 때문에 조그만 텃밭 하나 때문에 거기서 씨를 뿌리고 그래서 겨우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쫓겨날 때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하면 그것이 선한 뜻이란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감사만 하면 뜻을 이루어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짖는 모든 것이 안 좋은 것 중 합해서 결국 합력의 선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선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합력의 선이 작품이 안 나오고 말아버린 거예요. 지금은 고난 같지만도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운 섭리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유명한 이 고립된 부문 여사가 나치 독일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얼마나 그 당시 감옥에 벼룩이 많고 이가 많은지 간수들이 얼씬하지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는 몰랐는데 아 그때 감옥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못 들었다는 거 그 벼룩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잘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벼룩 같은 내게 고통을 주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싹 잊어버리게 만드는데요. 하와에게 처음에 유혹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그 앞에 하나님이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싹 빼버려요. 임의로 먹되라는 건 좋지 않아요. 자유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로 네 마음대로 다 돼. 그러나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오늘 선악과가 우리 주일 성수한 것도 내 시간 아니고 나온 거 선악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실력을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했다. 언제 모든 나무도 아니고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겠는데 자꾸 말을 돌리고 임의로 먹으라는 좋은 말은 다 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을 깨달으면 감사가 되는데 그걸 못 깨닫게 만들고 영적인 눈이 어두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 받으면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한 백성으로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열 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구원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추격한 애굽 군사들은 완전히 수장시켜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저희들이 감사 기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기 3일 길에 물이 없어서 야 물이다 보니까 마라에 쓴물 먹고 배탈 나서 죽게 됐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모세가 기도 오니까 십자가 나무를 꺾어서 던져라 해서 단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율례를 주시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큰 오아시스 열두 샘이 있고 종려 70주가 있었어요. 정확한 숫자 열두 70 숫자 알 수 있잖아요. 신약 열두 제자 열70 제자 구약에 열두 지파 70명 자손들 전부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감으로 인도되어 있었는데 오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데 먼저 광야도 걷게 만들고 율법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좋은 것은 당연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그 지역이 뜨거운 지역인지 아십니까? 50도 영상에 그 뜨거운 태양빛 때 3일 길을 물이 없다.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상황 원망할 만하네요. 어떻게 견뎌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 사흘 동안 물도 못 먹고 막 퍽퍽 쓰릴 정도인데. 근데 하나님이 원망했다고 저들을 책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원망할 만합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 원망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 너희들 유월절을 지켰지 않니? 유월절이 뭐니? 오늘 십자가 예수 피를 말하는데 십자가 피에 죄 용서받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연단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너희들은 육신적인 것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때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십자가 피 묻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녀가 된 걸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면 한다면 내가 오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고 감사하고 원망하자고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물 없는 곳에서 하나님 뭘 원하냐면 너희들이 기도하고 좀 감사 좀 해보면더니 아마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나같이 복받은 목사가 어딨나. 저는 철저한 유교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천국만 가도 감사한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 전할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특별히 저는 확신하기를 어떤 교회보다 난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 성도들 귀한 분 너무 많습니다.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정말 보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귀한 분 내가 모시고 목회한 거 이런 큰 복을 받았어요. 또 가정적으로 복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 주셨고 은혜 주셨고 함께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박 목사 너는 날마다 기뻐 감사해서 좋아서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살아야 되지 않니? 근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주신 건 당연한 거고 내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 안 되고 또 스트레스 받은 사건이 자꾸 붙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아니 기뻐 감사해야 할 일로는 머리로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실질적으로 네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있으면서도 물론 어느 정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렇게 많은 것만큼 내가 감사한 것은 너무 적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요즘에 회개한 마음을 더 가져요. 집에서도 항상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자고 감사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입의 습관이구나 느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정말로 기뻐 감사하고 사십니까? 저와 똑같이 회개할 마음 가진 분 없으세요? 받은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얼마나 감사 올렸을까 생각한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저와 같이 회개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내 남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까? 그래도 착한 남편이잖아요. 얘를 쓰잖아요. 고마움을 느껴야지. 안 좋은 것 나쁜 것만 자꾸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면 고쳐질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얼마나 착하고 그래도 가정 지키며 예 쓰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내 자녀에 대해서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예 쓰는 거 감사하시냐고요. 수능 점수에 너무 매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수능 몸이 아파 장애인 돼갖고 시험도 보러 못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감사가 없어. 대한민국 대단한 감사하시냐고요. 지금 직장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감사하냐고요. 저는 확신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 감사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이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신청을 날마다 찬송하겠네. 만입 모든 걸 당해서 감사와 신앙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마치 수증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름 망망 대바다에 뜨거운 햇살이 비치게 되면 그 수증기가 올라서 구름이 되지요. 그래서 그게 비가 돼서 바로 육지에 모든 것 뿌린 그 비에서 모든 먼지나 불순물이 싹 씻어져 가지고 깨끗해서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에서 염분해서 다시 세척시켜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구를 호흡 만들고 바람 불게 만들고 태풍 불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새롭게 청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근데 중요한 것은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된다는 거예요. 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기가 뭘까? 영적으로요. 뜨거운 햇빛 같은 은혜가 내 마음 비치면 그 수증기 은혜 감사해서 내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안 깨달아져요. 성령의 역사에서 죄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죠.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캄캄하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 역사에서 원망불평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혈 찬송 부르고 회개하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서 감사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령 받고 수금을 탔었을 때에 사울 왕이 악신을 쫓았어요. 똑같이 성령 받은 사울은 왜 그랬을까? 기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원망불평을 날마다 주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정탐꾼의 원망불평에서 망하게 됐는데 민수기 13장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우리가 두루다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오. 이 악평하고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좋은 땅 줬는데 이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메마른 땅이라 왜 이렇게 해요? 그 말 듣고 민수기 14장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원망합니까? 죄종을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주옥과 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광해 다 망해 죽었어요. 문제는 원망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열 가지 재앙되는 것 받고 홍해바다 가는 것 눈으로 목격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왜 원망불평합니까? 문제는 믿음인데 오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역사가 깨달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심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원망하라. 불평하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막에 비가 안 내릴까요? 아예 습기 수증기 물기 없으니까 안 올라가니까 비구름 없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이고 그게 악순환이에요. 열대지방의 우기 비가 많은 지역은 물기가 많으니까 계속 수증기 올라가니까 비가 내려오고 똑같아요. 원래 인생의 삶에서 내가 환경이 어렵더라도 감사합니다. 사막 같아도 감사합니다만 그 감사 수준이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끝까지 감사하세요. 욥의 신앙이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님의 찬송말지다 하고 감사 찬양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해서 사단을 이겼고 승리했어요. 지금 환경이 답답하고요. 문이 안 열린다고요. 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시 꿇고 감사합니다. 보험에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성령 임재가 와요. 끝까지 감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그래서 새롭게 인생이 역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시골 학교에서 그 선생님 음악학교 선생님이 피아노가 없어서 그 당시 포드 회사 사장한테 편지를해서 피아노를 사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 100달러를 보내가지고 도저히 그 가격으로 살 수가 없는 가격. 이분이 감사하고 콩을 심어갖고 또 그걸 재배하고 또 팔고 몇 년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사서 편지를 썼어요.
그때 보내진 돈으로 피아노 값이 안 돼서 내가 콩을 심고 팔고 이렇게 해갖고 경작이 갖고 이제 피아노를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포드 사장이 말하기를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부금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이익을 해서 감사하니 만 달러를 보냅니다. 앞으로 액수와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지 원하면 나한테 요청하세요. 사람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거늘 그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신데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요 내가 감사하고 감사해서 더 주님께 영광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